아주 간단하게 채소 장아찌를 만들었어요. 사다 먹는 장아찌는 너무 간이 짜고 맛이 짙어서 부드럽고 재료의 맛도 살아있게 장아찌를 만들어 봤는데요. 몽고 장아찌 간장 소스는 맑고 감칠맛이 깊어서 계절 채소로 장아찌를 만들어 여름에 간장 비빔국수를 해먹기에도 맛있습니다. 무, 양파, 고추를 한입 크기로 잘라주면 준비는 끝나요. 몽고 장아찌 간장 소스는 몽고 중간장으로 만들고 국산 표고버섯 농축액과 매실 농축액, 다시마 추출액을 담아 깊은 맛을 냅니다. 발효식초를 사용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야채의 아삭함과 새콤함을 맛있게 유지해서 고기와 함께 먹을 여러 야채로 간편하게 장아찌를 만들어 보세요. 오이나 마늘종, 깻잎도 추천하고 통마늘 그대로 장아찌 담그기도 어렵지 않아요. 야채를 차곡차곡 담고 재료가 잠기도록 장아찌 간장 소스를 붓고 1일에서 3일 냉장 보관해주면 완성되고 재료에 따라 반나절 상온에 숙성 후 냉장 보관하면 더 빠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병에는 통마늘 장아찌를 담아봤어요. 잘 말려진 마늘은 그대로 몽고 장아찌 간장 소스만 부어주면 통마늘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마늘의 매운맛이 너무 강할 경우에 미리 초마늘로 만들어 담그면 아린맛과 강한 향이 잡혀서 순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마늘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장아찌를 만들어 봤는데 몽고 장아찌 간장 소스만 부어주면 맛이 예쁜 통마늘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몽고 장아찌 간장 소스로 간편하게 붓기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아찌를 만들 수 있고 간장 소스에 파채, 양파, 부추 등을 넣어서 고기와 함께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간장 소스를 끓일 필요 없이 다양한 재료와 함께 여름 반찬 만들어 보세요.